PVAC 합성법입니다. 게시제인 포타슘 펄설페이트 0.9g과 유화제 소듐 로렐 설페이트 1.0g 그리고 증류수 150ml를 반응기에 넣고 용해합니다. 이것을 교반시키면서 비닐 아세테이트 25g을 가한 후 온도 60도씨에서 교반시키며 1시간에서 2시간 중압합니다. 중압이 완결되면 온도를 95도로 올려줍니다. 하얀 고체가 형성되면 핀셋을 이용해 코니컬 튜브에 담아줍니다. 상온에서 교반과 함께 식염수를 천천히 부어줍니다. 뷰어너 깔때기를 이용해 걸러주고 물로 충분히 씻어준 뒤 50도에서 건조시켜줍니다. 다음은 PVA 합성법입니다. 합성한 PVAC 2.0g을 취합니다. 메탄올 100ml를 넣은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같이 교반해줍니다. 이때 40도에서 45도를 유지하며 완전히 녹을 때까지 교반합니다. 40% NaOH 수용액 2ml를 넣은 뒤 하얀 침전물을 뷰어너 깔때기로 걸러줍니다. 침전물을 메탄올로 가볍게 씻은 뒤 50도에서 충분히 건조합니다. FTIR 소프트웨어 사용법입니다. USB를 FTIR 본체에 꽂고 컴퓨터 모니터를 켜줍니다. 옴닉 스펙트로스코피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창이 열리면 IDO ATR 다이아몬드를 선택합니다. 위에 있는 XP셋을 클릭합니다. 콜렉트 탭에서는 기본적인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벤치 탭에서는 시그널 인텐시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범위 안에 든다면 상단에서 허용 범위 내에 있다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신호를 못 찾거나 신호가 적절한 범위 내에 없을 경우 다이어그나스틱 탭으로 넘어갑니다. 얼라인을 클릭해 피크가 가장 잘 나오는 곳을 찾으면 OK를 클릭합니다. 백그라운드 및 샘플 스펙트럼을 찍는 방법입니다. 레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샘플 홀더를 올려줍니다. 킴테크와 메탄올을 이용해 렌즈와 샘플 홀더를 닦아줍니다. 이때 용액을 직접 뿌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샘플 홀더가 센터 렌즈를 덮도록 내립니다. 콜렉트 백그라운드를 눌러 백그라운드 스펙트럼을 얻습니다. 컨펄메이션 창이 뜨면 노를 클릭합니다. 콜렉트 샘플을 클릭합니다. 타이틀을 입력하라는 창이 뜨면 샘플 이름을 적어줍니다. 샘플 홀더에 샘플을 올리지 않은 채 백그라운드 스펙트럼을 다시 측정합니다. 샘플 스펙트럼을 측정하라는 창이 뜨면 OK를 누르지 마세요. 샘플 홀더를 위로 올려 샘플 홀더와 렌즈를 닦아준 뒤 샘플을 올려줍니다. 샘플을 렌즈가 보이지 않게 가운데에 올려준 뒤 레버를 돌려 샘플 홀더를 내려줍니다. 이제 OK 버튼을 눌러 샘플 스펙트럼을 측정합니다. 컨펄메이션 창이 뜨면 Yes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저장 방법입니다. 상단 왼쪽에 있는 파일을 눌러 Save As를 클릭합니다. 파일의 형식을 선택한 후 세이브해줍니다. 라이브러리 서치 및 매치 방법입니다. 상단에 있는 서치를 클릭하여 얻은 스펙트럼을 내장된 라이브러리와 매칭시킵니다. 맨위는 측정한 스펙트럼, 아래 두 개는 라이브러리 중
가장 일치도가 높은 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파일 저장은 데이터 저장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PVA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줍니다. 익십 버튼을 눌러 소프트웨어를 끕니다. 키기는 끄지 마세요. IR 스펙트럼 결과입니다. 피크 모양이 변한 것을 통해 합성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VAC의 주요 피크가 사라지고 CO 그룹 등의 피크가 보이는 것을 통해 PVAC가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VAC의 주요 피크가 사라지고 OH 그룹 등의 피크를 통해 PVA가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장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도 물질이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